덜 민감해지게 돼요. 뭐에? 피드백에 덜 민감한 게 맞지, 그지? 누가 뭐라 말해도 하던 대로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자, sensitively 부사 안 되고요. 앞에 되다란 이형식 동사 때문에. sensible은 의미가 뭐였죠? sensible? 얘는 분별력 있는 이성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보다는 피드백에 덜 민감하다. sensitive가 더 어울리고. sensory는 뭐지? 이건 감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어울리는 건 피드백에 덜 민감해지게 된다. sensitive가 가장 잘 어울린다. 당신은 빠지게 되는데 무의식 마인드를 생각 없는 무의식적인 반복에 빠져들게 됩니다. 뒤에 진주어거리가 있으면 가져 입만 쓴다. 또 되다가 나왔죠. 뒤에 뭐가 나온다고? 형용사. 그래서 부사의 비교급인 more easily란 부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더 쉬워지게 되는데 less은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그래서 미끄러져 가다라는 동사 원형 슬라이드가 됐고 to 부정사 뭐 ing 다 안 되고요. 얘 자 let slide 자체는 이런 뜻이고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해버린다. 당신이 그것을 자 이거 아까 했어요. 부사는 항상 어디로 간다? 뒤로 가서 앞에 있는 걸 수식한다. 충분히 잘 그것을 수행하게 될 때 저절로 잘 충분히 잘 수행하게 될 때 얘는 얘 아, 꾸미기 부사를 부사가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 안 된다는 얘기고 아, 저절로 잘 충분히 수행하게 될 때 당신은 stop ing 또 나왔죠?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가 맞죠. 안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그것을 더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방법에 how가 들어가고 무엇이란 what은 어울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 37번 갈게요. 자, 농경사회. 제목은 적어놨고요. 농경사회의 등장과 함께 야기된 사회의 구조적 변화. 요게 질문의 주제가 된다. 미리 말해보면 농경사회 이전에는 뭐 하던 사회였어요? 유목이나 뭐 방목이나 뭐 목축을 했을 거지. 뭐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는 사회라고. 근데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뭐가 가능해지게 돼? 인구가 어떻게 됐을까? 인구가 당연히 늘어났죠. 그죠? 인구가 당연히 늘어났고. 왜냐면 식량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전에 있는 풀만 뜯어먹고 살았는데 열매 따먹고 사냥하고. 자,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차원적으로 뭔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고 끝이 아니라 뭐다? 아빠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그죠? 그리고 질병도 어떻게 돼? 지금 코로나처럼. 한번 뭐가 모여 살기 때문에 한번 뭐가 퍼지면 쫙 퍼져서 질병의 피해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더라.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분, 잠좀 깨시고. 졸린 분은 나가서 커피 좀 사갖고 오시든지.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자, 봅시다. 뭐뭐와 관계없이 동의어 뭐가 있죠? 뭐뭐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이거 외워두세요. independent of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뭐에서 독립적인 이런 뜻이거든.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상관없이라는 얘기예요. 자, whether 사람들이 어떤 사람 exist 아까 했죠? 존재하다. ing만 붙인다. ed 안 붙인다. 농업 이후에 존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동사라고 해요. 더 행복했든 더 건강했든 need라는 뜻이 뭐지? 둘 다 요거 두 개를 받는 거야. 더 건강한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농경사회 사람들이 뭔가 행복은 덜 했을지 몰라. 근데 그거 상관없어 이런 얘기라고. 그지? 그 이전 수렵 채집 했던 사람들이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거 상관없이 이런 얘기예요. 그와는 별도로 상관없이 진주어 있죠? 가조어 있으시고 undeniable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there were more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자, 농업은 both A and B죠. 두 개는 또 병렬구조 S가 둘 다 붙어야 돼요. 동사로 같은 구조입니다. ing 안 되고 농업은 둘 다 했는데 지탱해주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해요. 자, 요거 growing 틀린 이유는 앞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반복돼서 투를 붙였다는 얘기예요. 요구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재배하도록 농작물을. 이 농작물이란 이 that은 요 동사 있죠. 동사의 주어는 얘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that인지 뭘 가르켜? 농작물을 가르키죠. 이 that은 농작물이라는 얘기지. 누가 누굴 지탱하는 거야? themselves 왜 틀려요 이거? themselves 쓰면 쓰지 뭐가 돼버려? 이 농작물이잖아. 농작물이 농작물을 지탱한다고 돼버린다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댐이라 쓰는 거야. 앞에 있는 people이기 때문에. 동사가 있고 동사하는 놈과 당하는 놈이 똑같을 때만 셀프를 붙이지. 셀프를 붙이지. 다를 때는 그냥 대명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댐입니다. 이 농작물이 사람들을 지탱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 자, 물론 추정치는 다양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수치가 있긴 하지만 증거는 포인트 뜻이 뭐예요? 뭐뭇을 가리키다 나타내다. 증거는 가리키는데 바로 증거를 말이죠.
인구에서 증가를, 그 다음 숫자 주의하셔야 돼. 내용의 집을 일치로. 밀리언이 얼마죠? 100만. 그러니까 원 밀리언 얼마야? 100만. 5 밀리언 얼마야? 500만. 그러니까 왜 원래 이제 농경사회 이전에는 얼마였어요? 100에서 500만 명이었다가 from 전 세계적으로 to 얼마로 바뀌어요? 100 밀리언. 이거 봐봐. 여러분 이래버린다. 100만 이른다고 해석을. 아니라고. 이게 100만이잖아. 100만의 공이 더 붙어서 이건 억이야. 억. 알겠습니까? A few는 뭐야 이건? 소수의 몇몇이. 그래서 최종 숫자는 수억 명이 돼요. 수백만 아니야. 알겠니? 야 이게 100에서 500만에서 수백만으로 이게 늘어난 거니? 아니잖아. 그지? 수억 명으로 늘어났다가 맞다.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수백만 명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천만 명 늘어났다. 틀린 거예요. 전부 다 수억 명으로 가셔야 돼. 자 뒤에 셀 수 있는 사람 숫자이기 때문에 셀 수 있죠? 리를 안 되는 것이고. 자 일단 주어가 동사였을 일단 농업이 had become established, established 확립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돼요. 일단 농업이 확립되게 되었을 때,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수억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오케이. 자, 그다음. 자, 그리고 그 더 많아진 인구는 단지 동사 민 뒤 ing는 주로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고 to 부정사 의미가 조금 달라요. 뭐뭐 하고자 의도하다 앞으로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한데 이거 어법에는 나온 적이 없더라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알아두세요. 자, 더 많은 인구라는 것은 단지 증가시키는 걸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무엇을? 모든 것의 크기가 늘어나는 게 다가 아니다. 예를 들면 더 큰 시리얼 박스 중형보다 대형 사는 거 뭐 이런 거 틀리고 동사 안 되고요. 자로 더 큰 가족을 위해 그냥 큰 시리얼 박스 좀 더 큰 거 사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 더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가져오는데 보세요. 양 이게 퀀터티브는 뭐예요? 이건 양적인이라 뜻이죠. 근데 위에서 뭐라 그래서 큰 시리얼 박스 큰 거 구하는 게 이게 양적인 거잖아. 근데 이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치? 양적인 변화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안 된다고 위에서 말했기 때문에 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가 되면 안 된다고 이건 뭐다? 질적인 변화가 들어야지. 퀄러티티브가 들어야 되죠. 그죠? 아주 교묘하게 문제될 수 있지. 그지? 이 더 많아진 인구는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 자 방법 방식이란 선행사가 있어요. 뒤엔 관계부사 사람들이 산다 빠진 거 없죠. 목적은 올 수가 없는 문장이지. 그지? 완전한 문장. 앞에는 관계부사가 생략됐는데 how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왜? 앞에 더 웨이가 선행사일 때 하우는 동시에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더 웨이를 없애든 하우를 없애든 둘 중 하나 없애줘야 되고 없앨 거고. 그래서 하우는 틀렸고 쓰면 이건 어때요? 됐잖아요. 이거 위치 될까 안 될까? 위치 안 되지. 위치가 되려면 대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관계대명사니까 대문장 완전하잖아. 위치를 꼭 쓰고 싶어. 그러면 인위치 이렇게 써줘야지. 인위치. 인위치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하우가 되는 거거든. 근데 how를 생략한 것이고 왜냐면 여기 원래 뒤에 in the way가 있었거든. 사람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산다 이게 있었거든. 지우고 in이 앞으로 가서 in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자리에 that 어때? that 돼야 돼. that 될까 안 될까? 서현이 that 될까 안 될까? 찍어 50% 될까 안 될까? that 돼요. 왜? that은 관계 부사도 돼요. 그래서 관계 부사 대수로 대시 써 있어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틀어다면 안 돼. 그러니까 대는 웬만하면 다 돼. 접속사도 되지, 관계 부사 되지, 관계 대명사 되지, 그냥 지시 대명사 되지. 안 되는 걸 찾는 게 빨라. 자, 세 가지 안 되는 거 있다. 첫 번째 뭐? 앞에 콤마 있으면 안 돼. 또 앞에 전치사 있으면 안 돼. 또 최근에 배운 소유격 관계 대명사로도 쓰일 수가 없다. 대는 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거의 다 된다. 자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바뀌는 거야. 특히나 그러한 사람들이 sedentary 이게 문제죠. 뜻은 요 단어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EBS에 몇 년 전만 해도 단어를 줬던 단어예요. 근데 이게 고2 3월 모의고사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네. 원래 모의고사 단어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외우세요. sedentary 한 곳에 정착하는 주로 앉아있는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질병이 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모여있기 때문이잖아. 이게 다 안 되는 거죠. mobile, 뭐야, 이동하는 뜻이고. 좀 어려운 거, migrate, 이주하다요. migratory, 이주하는, 이동하는, 요 단어 쓸 수가 없다. 질병이 퍼지는 건 모여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 그런 집단의 사람들은 또한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말이죠.
그 다음에 잘 봐. 야, 이 지문이 어법 내기 너무 좋아. 꼬리가 너무 많아, 어법 내기가. 이거 creates, create s를 빼야 될 것 같아. 앞에 선행사가 뭐야 이거죠? period 복수죠. 근데 얘가 선행사가 아니라고.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 일단 end 플러스 앞에 있는 명사로 선행사를 잡아주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뒤에 해석해봐봐.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진 사회를 만들어내는 건 그냥 오랜 기간이니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 있다는 거니. 음식 보관이 가능하다는 그 내용 때문에 지금 불평등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때는 콤마 위치는 end하고 is로 바꾸고 is 앞에 있는 내용 단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는 단수입니다. 단수. 해석을 해보니 앞에 있는 내용 받기 때문에 그 뒤에 동사 맞듯이 s가 붙어줘야 돼요. 오케이? 이해되니?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 요거 주의하셔야 돼. 앞에 기간이 선행사가 아니라 뭐가 선행사다? 앞 문장의 내용 전체가 선행사다. 사회가 음식 저장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대답 안 되고 아까 설명할 거예요. 왜냐 안 되는 건 뒷문장이 어떻다? 불안정하다. 아, 자, 그럼 여기 마지막에 뭐가 나오게 된 거야 지금? 빈부격차가 나왔죠. 빈부격차. 빈부격차를 초래했지. 농경사회가. 빈부격차 영어로 뭐야? The gap이라는 gap.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이 빈부격차라는 표현이야.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서의 격차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여기 이제 보기로 나왔을 때 내용 일치, 불일치로 나오면 뭐 농경사회 등장의 결과로서 옳은 거, 틀린 거 했을 때 요 단어, 요 표현은 맞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되었다. 자, 38번. 자, 요거 첫 문장의 주제입니다. 첫 문장 주제. 알파고 얘기죠. 그치? 옛날에 바둑 같은 거는 프로 바둑, 이세돌 같은 사람은 바둑 게임 같은 거 무조건 다 이겼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기계가 발달하면서 이세돌조차 이기죠. 바둑이. 그러니까 바둑 뭔가 이제 만들거나 뭔가 창작하는 것도 이제 기계가 점점 침범해 온다 이런 얘기야. 지문의 주제 첫 문장이. 자, 바운드가 경계란 뜻이에요. between 아까 했죠? A의 두 개 대상 사이, 어몽은 몇 개 사이? 세 개 이상 사이 있습니다. 자, 고유하게 인간적인 창의성. 그래서 의역해서 인간 고유 이렇게 돼요.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아,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우리 드린 자료에 뭐 그 이거 연습하실 때 이 한글 해석된 거 참고하시죠. 근데 너무 100번 참고하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얘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이제 그 배려하지 않고서 죄다 의역을 해버렸거든. 그치?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부산대 저기 해석이 형용사네? 쌤, 이거 해석이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드리는 자료에 있는 한글 해석 있죠? 그러니까 참고만 하는 거, 참고만. 참고만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맞는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의미가 같으면, 의미가 똑같이 전달되면 맞는 해석이거든? 그거는? 여러분 드린 자료, 모의고사 자료든 교과서 자료든, 여러분의 방식과 다른 식으로 해석이 와해 의역이 된 게 있을 거라고. 선생님, 그럼 이게 해석이 틀린 거 아닌가요? 맞다고. 뜻만 제대로 전달된 맞는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해석할 때 품사 역매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거 감안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요 두 개 사이의 경계가, 이게 진짜 주어져? S가 붙어줘야 된다. 그렇게. 또, 똑같아요. 뒤에는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 자리가 돼야 된다. continue 뒤에는 둘 다 됩니다. to change or changing, changing으로 바꿔도 맞다. 요게 지문의 주제. 뭐다? 아, 기회 능력이 점점 더 대단해지고 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기계의 능력 사이의 그 경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 이제 기계가 인간을 침범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분사구문이고요. 돌아가 보게 되면 어디로? 체스 경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1956년 그 당시 과거로 말이죠. 여기까지 분사구문 끝났고 지금 돌아다 보는 건 우리가 돌아다 보는 거니까 능동이 되는 거예요. ing로. 돌아다 봐라. 명령문이고. 돌아봐지면 안 되고.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 다음. 요게 주어고요. 요거 하이픈으로 연결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형용사가 돼요. 13살 의란 단어입니다. 형용사는 단복수가 없죠? 그래서 요게 years가 되면 안 됩니다. 요거 바꿔줘. year가 틀렸다는 게 똑같잖아. 이게 아니라 years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s 빼먹었어, 제가. years가 틀렸다. 바꿔주시고. 하이픈으로 연결되면 13살 의 형용사다. 자, 13살의 신동인 밥이라는 애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만들다가 아니라 얘랑 결합돼서 술을 뒀다 정도로 보시면 돼. 내용일치. 페어는 뭐죠? 짝. 짝이라는 건 몇 명? 기본적으로 두 명이거든. 그죠? 그래서 한 쌍의 대단히 창의적인 수니까 술을 몇 개 뒀다?
두 개 뒀다 이렇게 돼요. 한 수로 둔 게 아니야. 두 수로 둔 거야. 두 수. 그러니까 뒤에 이제 두 수에 대한 언급도 있고 한 쌍이니까 두 개입니다. 한 수가 아니라 두 수다. 내용을 주의하시고. 자, 한 쌍에. 즉 두 개의 대단히 창의적인 수를 뒀는데 얘랑 싸우는 거기 때문에 against란 전체 쓰셔야 돼요. 적대관계일 때 쓰는 거. for는 얘랑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 안 되고. 자, 이 거장과 싸우면서 두 수를 뒀는데 처음에 그 얘 희는 그 신동이죠. 신동은 그의 기사를 희생시켰는데 기사는 말대가리. 말대가리 체스에서 걔가 막 점프 뛰고 막 이래갖고 예측 불허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얘가 판도를 많이 뒤집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희생시켰어. 얘가.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 아무런 개인 소득도 없어 보이게끔 기사를 희생시켰습니다. 봐봐. 얘는 부사가 돼서 겉보기에 아무런 이득도 없이 뭐 얘 정도 꾸밀 수 있죠. 동사를 꾸밉니다. 얘가 형용사가 되면 안 되는 게 그걸 뭘 꾸미게 돼? 얘를 꾸미거든. 이 기사 말이 얘가 겉보기 이득 없다는 얘기거든. 아니야. 얘는 되게 기능이 좋은 애라고. 동사 꾸밉니다. 부사 자리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노출시켰는데 동사 원투입니다. 바로 그의 퀸은 완전 짱. 내가 갖고 있는 체스 말에서 가장 능력이 좋은 놈이에요. 사방팔방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두 말을 다 희생시킨 거야. 아, 붙잡히도록 노출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얘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두 수들은 보였는데, 자, 보이다 몇 형식 동사? 얘도 2형식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 그래서 insane이라는 형용사가 왔다. 미친, 비상식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동의어 두 개 뭐가 있다? look 하고 appear. 그렇지. 얘들이 나와도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건 똑같다. 자, 비상식적으로 보였는데 say는 안 돼요. say는 반대말을 보긴 이건 제정신이 박힌 이럴 때죠. 인센이 들어가야 되지. 하지만 몇 번에 레이러는 뭐라고? 레이러는 후에 시간상 나중. 레라는 뭐라고? 후자 뒤에 거. 자, 몇 수 뒤에 이 신동을 사용했는데 이런 움직임을 바로 사용했고 그 결과 승리했습니다. 경기에서. 그의 창의성은 칭송받는 게 맞죠? 그 당시에 천재성의 표시를 말이죠. 여기까지는 진짜 하고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는 미벽을 깔아둔 거야. 야, 이 정도로 대단한 수를 뒀지. 이런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날 만약 당신이 프로그램 한다면, 설정한다면 그 똑같은 배치 천재가 했던, 그치? 결국엔 이겼던 배치를 보통의 체스야. 뛰어난 것도 아니야. 그냥 그저 그런 체스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면, 설정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즉시 동사 꾸며요. 제안할 겁니다. 정확히 똑같은 수들을. 이 천재가 두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수를 이땐 이제 누구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과거엔 진짜 대단한 창의성이었는데 이 정도는 이제 껌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기계가 하게 껌이 내린 얘기야. 기계가 껌이다. 그래서 기계가 엄청나게 프로그램 엄청 발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게 안 되는 이유는 뭐죠? will program 왜 안 되지? if 때문에. if의 뜻이 뭐라고?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갔다? 미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래 표현을 동시에 또 쓰지 않는다. 하지만 뒷문장에 이제 그 미래 표현이 없죠. 그냥 will 써줘야지. 앞으로 일일 때. 자, 보자. 지금 여기까지에서 결과가 먼저 나왔죠. 그 왜 이런 일이 발생한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원인을 밝혀줘야 돼. 그래서 아까랑 반대로 it's because로 가는 거야. 원인은 이렇게 돼요. 원인은. 얘는 또 반대로 그 결과가 되면 안 돼요. 읽어보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크게 not A, but B로 간 거예요. 원인은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원인은 A는 아니래. 뭐가 아니냐? 컴퓨터가 이 천재의 경기를 모두 다 암기해서가 원인은 아니고요. 이렇게 돼요. 그게 원인에서 아니고. 원인이 맞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또 because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또 why 틀려요. 오히려 원인은 그 컴퓨터가 탐색하기 때문인데 충분히 얘가 얘 꿈이죠? 부사 또 뒤로 가죠? 그죠? 앞으로 데디아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 탐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앞에까지 멀리까지 내다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뭘 볼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수들 움직임들이 정말로 하고 얘도 강조해도요. 얘 부사로 또 수식 들어갔고 이렇게 동사 꾸미고 이러한 컴퓨터가 두는 수들이 여러 수들이 정말로 진짜로 요거 그때 말씀드렸죠? 성과를 거두다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성과를 거둔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 충분히 멀리 컴퓨터가 탐색하기 때문입니다.
암기란 건 좀 단순한 거잖아, 그지? 그냥 암기한 게 아니라 뭐다?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추론까지 해내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터나 기계가 인간의 창의성 영역을 점점 더 위협해오고 있다가 질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강조의 두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이 뒤에 동사의 원형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아예 틀리고. 자, 그 다음 39번. 자, 주제 적어놨어요. 인공호흡기의 발명과 함께 확립된 뇌사의 개념. 인공호흡기가 있기 이전엔 뇌사라는 개념이 아마도 없었나 봐. 당연하지, 그지? 인공호흡기란 게 뭐예요? 뭐지 이거? 심장이 망가지거나 장기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을 강제로 호흡시키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걸 기계를 맡겼더니 사람이 살아난 사람도 있어. 장기가 더 회복된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써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결론은 뭐가 망가졌다? 뇌가 맛이 가고 뇌가. 아, 그래도 뇌사라는 게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공호흡기가 발명됐던 덕분에 그 뒤에 뇌사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인공호흡기로는 안 되니까. 아, 뭐가 망가졌다? 뇌가 망가졌네. 뇌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뇌사위원회가 그때 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모든 의학적인 성취들 중에서 1960년대에 가장 널리 알려진 하고, 이젠 동사가 나왔죠. 주어가 없네? 도치된 문장은 아니고요. 앞에 성취가 있기 때문에 요 성취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성취는이 생략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 지금 요 뒤에 나온 거 심장 이식이라는 하나의 성취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 정확히 생략된 건 the most widely known 하고 요게 단수로서 생략이 됐습니다. achievement 이렇게 단수를 주어입니다. 이렇게 가장 널리 알려진 성취는 단수기 때문에 요거 추가하면 was가 맞고 were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추가할 수 있죠. 그죠? 하나의 성취를 말하기 때문에 인공심장, 심장이식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또 생략된 건 성취기 때문에 알려진이 맞죠. 노운이 맞죠. 그지? 또 얘는 뒤에 있는 얘 PP. 명사가 아닌 걸 꾸미기 때문에 부사가 맞고. 자, 바로 첫 번째 심장이식이 가장 잘 알려진 것이었는데. 자, 이것은 행의 징계 맞죠? 바로 남아프리카의 외과 의사예요. 내과 의사는 내용상 틀려. 내과 의사는 피지션이라 그래요. 그리고 서전트는 이건 군대, 아니 군인, 서전트. 아예 틀리고. 내외치료는 외과 의사가 들어가야 맞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 수술하는 사람 있죠. 배째가 없고 이거 외과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는 내시경로 검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외과 의사 이 사람에 의해서 행해졌던 겁니다. 자, 이제 했는데 18일 뒤가 맞죠. 날짜이기 때문에 18일 이후에 그 환자의 사망은 약화시키지 못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의 사기, 정신을 말이죠. 어떤 사람? 바로 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환영했던 사람. 의학의 새로운 시대는 뭘 말하는 거야? 심장 이식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비록 죽었지만 그래도 그건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도약이었다. Spirit, 사기란 단어 이걸로 바꿔도 맞다. Morale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군대의 사기란 뜻이에요. Morale 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바꿔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트랜스플란트는 이식이고요. 심장 이식을 수행하는 그 능력은, 했던 능력은 진짜 저는 단수기 때문에 워즈로 간다. 연관되어 있었는데 바로 인공호흡기의 개발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지? 왜냐면 이식하는 동안에 그 뭔가 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숨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인공호흡기 이때 나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가 포인트로 두는 건 심장 이식이 아니라 심장 이식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발명되었다? 인공호흡기 발명된 거예요. 또 요게 있던 덕분에 이따 나오죠. 뇌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 자, 얘는 end day로 예봤자. 그리고 인공호흡기들은, 얘들은 had been introduced. 얘는 도입하다죠? 그죠? 얘들은 더 먼저 이미 도입이 되었는데, 봐봐. 위에서 연도가 언제였죠? 언급된 연도가 60년대, 67년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얘는 인공호흡기가 도입된 시절이 언제야? 1950년대잖아. 더 먼저죠. 그래서 위에서 계속 말했던 60년대보다 더 옛날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헤드피피 형태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위에서 계속 언급됐던 60년대보다 더 먼저 이런 일이기 때문에 헤드피피 쓴 거예요. 근데 주어는 또 인공호흡기들이기 때문에 최종 형태가 been이라는 거 써서 had been introduced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되면 안 된다. 요게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없다, 여기? 인공호흡기가 더 먼저 도입했다가 돼버리거든, 능동이라고 해서. 빈 이런 게 없으면. 얘가 틀린 이유는 더 먼저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최종 형태는 had been introduced가 돼야 된다. 자, 인공호흡기들은 살릴 수 있었는데, 많은 생명들을. 하지만, 자, 부분부정, 모든 그러한 사람들. 자, 이거 했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저랑 했나요? 수육격 관계 했나요? 수육격 관계되면서 했나요? 했니 안 했니? 검은 얘기죠. 수육격 관계되면서 했니 안 했니? 나랑. 아 이걸 아예 못해서. 자 여러분 봐봐 이거. 이것도 어법 낼 거리가 정말 많은데 방금 그것도 포함해서 자 일단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자리에 특징이 있어요. 원래 관계대명사는 뒷문장 어때야 돼? 원래 불완전해야 되지 그죠? 불완전해야 되는데 그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특이하게 완전한 문장이 와요. 이게 특이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자 일단 명칭으로서 공부를 해볼까?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할 때 시간이. 자. 한번 봐봐. 시간이 없어도 좀만 해보자. 이 소유격 관계되면서 잘 보셔야 돼. 이거 어법 나오면 애들 많이 틀려요. 자 보세요. 일단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인 건 많이 우리가 봤죠. 그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특징 보세요. 나는 류쌤을 존경한다. 예문이 다 있다고요. 그지? 자 그의 영어는 훌륭하다. 두 개를 합쳐봐봐. 뭐가 반복되니? 류하고 얘가 반복되죠. his를 지워. 그지? 근데 얘가 뜻이 뭐야? 그의 이렇게 되죠. 요 뭐뭐 의자 붙는 얘를 뭐라 그래 우리가? 이게 소유격이라고 그래, 소유격. 어?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른 건 좀 다르지? 소유격이네? 그럼 얘는 또 다른 걸 만들어내. 후라고 쓰면 안 돼. 그 일한 소유격이니까 또 소유격이 어울리는 걸 붙여요. 그게 바로 후스예요, 후스. 이렇게 수직합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이 선행사 수직하면 돼. 나는 영어가 훌륭한 류쌤을 존경한다. 이렇게 돼. 오케이? 자, 요 후스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라 하는데, 얘 뒷문장 볼까? 영어가 훌륭하다. 빠진 거 있어 없어? 주어 있죠? 동사 있죠? 목적은 없지만 보어 붙여가는 말 있죠? 영어 훌륭하구나. 끝났잖아, 그지? 빠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 완전하냐? 원래 문장 봐봐. his가 뭐니 이게? 그의. 뭐뭐 의자 붙는 소유격은 his하고 끝나면 되는데 안 되지. 반드시 역할이 뭐야? 그지? 뭔가 명사를 반드시 수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끝나면 안 돼. 아, 소유격은 기본적으로 역할이 뭐다? 기본적으로 역할이 수직이에요, 수직. 오케이? 수직하는 말은 이 국어의 관용사에 해당되는 거. 꼭 필요하니, 없어도 되니. 없어도 돼요. 그냥 양념이라고, 양념. 뼈대가 아니라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장은 다 구성되고. 그죠? 그러니까 소유격이 생략됐단 말이야. 뭐다? 수직어만 빠진 거예요. 수식어만 빠져서 얘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었으니 뒷문장은 당연히 완전할 수밖에 없지. 빠진 게 뭐밖에 없기 때문에 수식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격 관계되면서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야. 빠진 게 뭐기 때문에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다른 관계대명사 봐봐. 주어가 생략된 걸 뭐라 그래?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바뀐 걸 뭐라 그래?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두 번째 문장에 뭐가 빠진 거야? 주어가 빠졌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주어가 없으니까. 얘는 뭐가 빠진 거야? 목적어가 빠진 거죠. 당연히 뒷문장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죠? 소유격은 뭐가 빠진 거야? 소유격만. 소유격은 역할이 뭐라고? 수식이라고. 그 뒷문장 무슨 문장? 완전 문장이지. 그죠?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뭐가 빠진 거야? 부사. 부사 역할이 뭐야 이거? 부사도 역할이 뭐야? 수식이죠. 수식어가 빠졌네? 그 뒷문장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관계부사도. 그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럼 봐봐. 이제 문제로 여기에 이제 후라고 쓴다고, 이렇게 후. 지금 그런 문제인데, 후라고 써요, 이렇게. 후가 일단, 맞냐 틀냐 물어봐. 후가 틀렸다는 걸 일단 어떻게 알아내지? 후가 맞으려면 뒷문장 어때야 돼요? 불완전해야 되는데, 영어가 훌륭하다. 빠진 거 없잖아. 주어도 있고, 보어도 있고, 그죠? 완전한 문장이네? 일단 후를 의심을 해.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소유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소유격임을 검토를 하냐. 소유격이 맞다면 앞에 있는 선행사랑 얘랑 두 개가 소유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지? 소유격이 그런 역할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의자 딱 집어넣어. 여기서부터 앞에 지워. 해석을 해봐봐. 말이 되면 소유격 자리에 100% 맞아. 류쌤의 영어는 훌륭하다. 딱 들어맞네? 뭐다? 아, 소유격 관계되면서
후수의 자료 이렇게 결론낼 수 있다고. 뭐뭐 의지를 지금 사이에 집어넣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예를 볼게요. 이 후수 자리 지금 적어놨죠? 후는 틀렸다고 그지? 자, 후가 틀렸다는 걸 알아내려면 일단 우리가 이 문장에 이 주어가 나왔죠? 동사를 찾아야 돼. 그래야 앞에까지 끊어서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지? 자, 해석해. 후가 맞으려면 뒷문장 어디 해야 돼?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그죠? 자, 심장이. 심장이. 뛰다란 뜻이에요. 심장이 계속. 킵 아이디 계속 못 맞아죠? 심장이 계속해서 뛰었다. 빠진 거 있어 없어? 없지. 빠진 거. 죽어있고 다 있네? 빠진 거 아무것도 없네? 아, 그럼 뭐다? 완전한 문장이네. 그리고서 소유격이 의심돼. 뭐 하라고? 엄마 의자 집어넣으라고. 이 도우스 사람일 거 아니야. 환자일 거 아니야. 앞에 있는. 그지? 그 환자들. 사람들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었다. 다 맞아 떨어지죠. 아, 누구 자리다? 소유격 관계되면서 후수의 자리구나. 결론 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후는 틀리고. 자, 이 자리에 됐, 돼, 안 돼. 됐. 돼, 안 돼. 됐. 돼, 안 돼요. 안 되지. 관계대명사 됐은 전치사 못하고 콤마 못하고 뭐도 안 된다고? 소유격도 쓸 수가 없어. 관계대명사 됐은 후수만 쓰지. 후수만. 오로지 이 자리엔. 후수밖에 안 돼요. 자, 다시 해보면 심장이 계속해서 뛰었던 그 모든 환자들이 나도 모두가 동사로 가요. 모두가 회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다 회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뛰지만 다른 쪽이 망가졌다. 그게 바로 뭐다? 뇌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주어 나왔기 때문에 뒤엔 동사 나와줘야 되고, 몇몇 경우에 그 환자들의 뇌가, 아까 얘기했죠? cease가 뭐라고? 이게 끝나다라는 뜻이에요. 그 cease 뒤에 투부정사 씁니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끝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cease 투가네, 완전히 기능하는 것을 더 먼저 멈췄던 것이지요. 아, 그래서 뇌가 이미 죽은 사람이 있더라. 그러나 아무리 인공심장 달고 인공호흡기 달아도 안 되더라. 그래서 뇌사라고 하는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에 자, cease 뒤엔 투부정사만 쓰기 때문에 펑셔닝 안 돼요. 자, 반대로 stopped가 안 되는 이유는 내용상 틀리죠. 뭐가 돼? 그들의 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멈췄어? 기능했다는 얘기잖아. 아니지. 그럼 학교에서 had, 그 stopped가 무조건 틀렸다면 안 되죠. had stopped가 나왔어. 그 뒤에 바꿔줘 볼까? 뭐라고 바꾸면 돼요? stopped 하고 to function을 뭐로 바꿔주면 돼? functioning으로 동명사로 바꿔주면 똑같죠. 기능하는 것을 멈췄다가 되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cease to와 stop ing를 적재적소에 잘 바꿀 줄 아셔야 돼. had cease to를 had stopped functioning으로 바꿔도 똑같은 뜻이라고. stop ing 뭐라 그랬죠? 뭐 하는 것을 멈추다 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완전히 기능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내 자꾸 이런 걸 바꿔주고 하냐면, 제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거 오케이, 이거 인공심장 지문에는 cease라는 동사가 들어가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그럼 망하는 거야. 학교에서 바꾸는 순간. 그래서 지문 암기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본적 영어 시험을 늘려야지. 학교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렇게 풀게끔 안 내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데 다 틀린 거야. 난 제대로 푼 것 같은데? 채점 보면 틀렸지, 그지? 함정을 파놓는다고. 자, 그 다음. 얘도 접속사 대시예요. 뒷문장 완전하거든. 또, 주어랑 동사가 열나 멀어요. led to, 과거 동사 있고, leading도 안 됩니다. 동사 잘 챙겨야 돼. 얘는 접속사 대. 완전한 문장. 위치 틀리고, 그 깨달음. 즉, 이러한 환자들이 어떤 환자? 바로 심장 외계 죽었다. 뇌가 죽었던 환자. 이러한 환자들은 바로 이식을 위한 장기의 공급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야기시켰어요. 바로 하버드 뇌사위원회의 설립을 야기시켰습니다. 두 번째 투가 나온 이유는 여기에서 레드가 생략돼서 그래요. 두 번째 야기시켰는데 그 위원회 권고, 추천을 야기시켰어요. 얘도 뒷문장 해석해보면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 대세자리에요. 위치 틀리고. 그 추천이란 즉, 자봐. 여기 뇌사라는 걸 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나봐. discern이라는 게 여기 식별하다는 뜻이야. discernable, 식별 가능한, 알아볼 수 있는 중추 신경계의 활동이 absence가 뭐다 이게? 부재예요. 지금 뇌사를 묘사하기 때문에 이건 틀리지? 이건 뭐야 이건? 존재에 있는 걸 말하거든. absence라는 단어 들어가야 돼. absence. 그죠? 중추신경의 활동. 다시 말해. 뇌의 활동이 없는 것이 뭐여야 한다는 권고인데, 새로운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 뭐에 대한? 죽음에, 사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권고를 열었다. 그러니까 뇌가 죽으면 사람은 죽은 걸로 봐야 된다. 라고 이제 하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얘는 기준이란 단수명사고요. 특이하게 S를 붙이지 않고 criteria라고 요거를 A로 바꿔서 복수로 만듭니다. 기준들이라는 복수명사예요. 자, 그 다음 요게 몇 번이었지? 39번? 오케이, 자 40번으로 갑시다. 아, 마지막 문장 남았네, 이거? 자, 요거 마지막 문장 39번에. 그 권고는, 자, 그때 이후로, 보세요. 요거 since가 중요해. 그때 이후로라는 얘기는 그때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라는 얘기죠. 선의 개념. 쭉 이어지는 line, 선의 개념. 쭉 이어져. 그죠? 중단 없이. 그래서 동사도 반드시 has be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도 현재를 맞춰줘야 돼. 영어의 시제일지 때문에 선은 선끼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뭐 주어가 지금 권고 추천이기 때문에 추천은 지가 지금 어답터 채택하다지. 지가 채택하는 게 아니라 채택되어져 온 거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최종 형태가 has been adopte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뭐야? 그때 이후로 원이건 채택된다죠. 현재 완료가 아니지. 이게 뭐가 돼? 지금 채택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점의 개념이네요. 점의 개념. 요 안에 있는 since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since는 라인을, 선을 의미하는데 동사 시제는 점으로 해버리면 두 개가 안 맞잖아. 그죠? 선은 선끼리. 현재 완료. 자, 몇 가지 modification 수정과 함께 하고 이제 잘 봐요. 또 everywhere 뜻이 뭐니? 어디서든지 간에. 예품사는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는 누가 수식해야 돼? most 앞에 봐봐. most 뭐니 이건? most 뜻이 뭐죠? 형용사로 대부분의, 명사로 대부분 이렇게 돼요. almost는 거의란 부사고, 부사 꾸밀려면 누가 와야 돼? 부사가 와야죠. almost 와야 돼. almost. most 안 됩니다. 마치 될 것 같은 안 돼요. 거의 어디에서든지 간에 부사가 부사를 꾸민다. 자, 마지막 40번. 자, 이건 아주 쉬워요. 개발도상국 있고 선진국이 있어. 개발도상국들이 일부 개발도 어떤 애들이 있냐? 너무 천연자원에만 너무 의존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안 좋아진 애들이 있다.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 자, 몇몇 천연자원이 풍부한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얘가 개발도상국이 돼요. 디벨롭트는 뭐가 될까요? 이건 선진국이 돼요. 발전이 끝난 나라. 개발도상국들은 자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과도한 의존을 말이죠. 어디에다가 의존하냐? 그들의 천연자원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중동국가들 대표적으로 계속 개발 선진국이 하나도 없죠. 다 석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요것도 아까랑 있을 때 콤마 위치가 있어서 선행사가 예인 것 같지만 뒤에 내용 볼까? 만들어냅니다. 더 낮은 생산성의 다양화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거? 다양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된다고. 석유만 갖다 하는 거야. 석유만 막 갖다 파는 거야. 아, 더 낮은 생산성의 다양화를 만들어내고 더 낮은 성장률을 만들어내는 건 천연자원 자체가 아니지. 이거 자체 나쁜 게 아니잖아. 나쁜 결과를 내는 것보다 이것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는 거라는 내용을 받아요. 이렇게 내용. 단수입니다. 얘도 and is로 바꾸고 단수기 때문에 동사에 뭐가 붙어야 돼? s가 반드시 붙어줘야 돼요. 선행사 예 아닙니다. 이 안 좋은 생산성 낮아지고 뭐 성장률 낮아지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요. 사실 때문에. 그래서 and is로 바꾸고 단수니까 s를 붙여준다 그런 똑같아요. 콤마 위치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항상 해석을 해서 뭐가 선행사냐 구분하셔야 돼. 그리고 위의 내용 따라서 더 높은이 되면 안 돼요. 더 낮은이란 나쁜 결과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 자, 그 자체로 자원의 풍요로움 그 자체는 어떤 해로움을 주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그죠? 오히려 좋은 거고. 다시 말해서 많은 국가들은 가지고 있는데 풍부한 천연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또 manage 뒤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써요. 가까스로 겨우겨우 뭐뭐하더라 뜨자. 또 겨우겨우 벗어나게 되는데 그들의 의존을 말이죠. 뭐 천연자원에 대한 그 국가들의 의존을 가까스로 벗어나게 됩니다. 방법은 다양화함으로써. economic은 뭐죠 이건? 경제의라 뜻이에요. economic은 뭐지 이건? 절약하는, 아껴 쓰는 이라 뜻이에요. 경제활동이지 그지? 안 어울리고. 그 나라들의 경제활동을 다양화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다양화한다는 얘기는 천연자원 말고 딴 것도 많이 개발한다는 얘기네 그지? 그래서 여기 앞에 벗어나다라는 동사 때문에 뒤에는 의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의존해서 벗어난다고 돼야 돼요. 이게 independence 뭐지 이건?
독립에서 벗어나면 의존한다는 얘기가 되어버리잖아. 그죠? 어울리지 않지. 의존해서 벗어난다. 그래서 디펜던스가 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세요. 요거 이수를 밑줄 그고 바꾸고 밑줄 그자 여러분 출제 의도를 몰라. 대명사에 밑줄 그면 거의 항상 원래 명사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 뭐에 대한 의존? 풍부한 천연 자원들에 대한 의존이죠. 단수의 복수야. 복수지. 그 이수는 틀린 거라고. 뭐로 받아줘야 돼? 대모로 받아줘야지. 대명사에 밑줄과 있으면 뭐 해보라고? 해석해보고 걔가 지칭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거의 수일치를 많이 묻습니다. 단수냐 복수냐. 자, 그 다음 대선 앞에 있는 내용. 풍분이 무슨 얘기야? 풍부. 풍부한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건 그 경우인데 뒤에 보시면 전부 다 선진국에 반열된 나라들이에요. 캐나다, 호주, 미국 같은 나라요. 몇 가지 꼽자면 말이죠. 가장 중요한 원스는 뭘 받는다고?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요. 가장 중요한 뭐겠니 이거? 나라들을 받겠지. 나라가 세 개잖아. 그지? 원스가 돼야 되죠. 정황상. 가장 중요한 나라들 세 개를 꼽자면 원스가 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에 요 문장 있죠? 여기. 요거 문장 삽입으로 되게 너무 좋아. 왜? 요 앞에까지는 지금 요 한 두 줄에 걸쳐서 천연자원에서 독립돼서 나름대로 다양화한 나라들이 나오다가 요거 쏙 빼고 나면 뒤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 그들이 갑자기 일련의 문제로 고통받는데. 그럴 리가 없지. 그지? 그 뭐야? 중간에 반전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쏙 들어가줘야 돼. 여기 외엔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하지만 몇몇 이제 나오지. 개발도상국들은 나오죠. 그죠? 문장 삽입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문장 삽입도 맞잖아. 학교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거를 갖고 냅니다. 지금처럼 접속사가 연결하고 뭐가 있던 거야. 디스나 대세 내용이 있던 거야. 특히 내용상 반전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장이 탁 있어? 그리고 이거 쏙 빼서 냅니다. 문장 삽입도 그러하고 순서로 나왔을 때도 이게 단서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나 몇몇 개발도상국들로 가야 돼. 개발도상국들은 갇혀져 있는데 그들의 의존에 말이죠. 마지막은 천연자원들의 의존에 갇혀져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을 봤죠. 그들은 고통받는데 일련의 문제로부터 왜냐하면 과도한 의존이 천연 자본이라는 뜻이고요. 천연 자원을 대신 쓴 거예요. 천연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주어 나왔고 동사 자리다. tend to exclude 뜻이 뭐죠? exclude 제외시켜달라는 뜻이고 무엇을 다른 유형의 자본은 다 빼버리라는 거죠. 천연 자원만 하기 때문에 exclude 맞고 include는 당연히 안 되죠. 포함시키면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 다른 건 다 빼버린다고. 자, 동의어 다시 외우세요. leave out 이라는 단어가 있고 제외시키다. 그리고 rule out 이라는 단어가 얘를 얘로 바꿔도 맞습니다. leave out, rule out 이라는 단어.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해, 방해하게 되는데 이거 아까 했죠? 경제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동명사 주어예요. 의존하는 것은 풍부한 천연 자원들을 의존하는데 without ing. 아, 동사되면 안 되고 경제활동들을 다양화하지 않고서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것은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됐다? 내리면 틀렸다. 이거 하면 되겠다. 자, 이거 동의어 적어보자. 뭔가에 의존하는 거 일단 아까 나왔던 depending on 하면 되고 그죠? counting on 하시면 똑같아요. 뭔가에 의존하는 거 카운팅 원 같은 단어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